저번화에서 산이의 붉은 옷소매 끝동을 부여잡은 덕임. 반면 산이는 덕임의 마음을 확인하고는 짙은 포옹을 하게 된다. 한편 야심한 밤에 데뷔전으로 향한 화빈은 다시 한번 데뷔를 끌어들여 계략을 모의하게 되는데. 데뷔마마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뜻밖이구나. 이 밤중에 날이 찼다니. 소희는 자식을 낳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지요. 절 도와주실 분은 오직 데뷔마마 한 분뿐이시옵니다.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린 화빈은 결국 데뷔의 힘을 빌리게 되고, 한편 덕임은 저잣거리에서 오라버니를 만나게 된다. 덕임아. 오라버니. 자. 이건... 별시에 합격했다. 이제 오라버니도 아버지처럼 무관이 된 거네? 다 네 덕분이야. 고맙다, 덕임아. 나야말로 고마워, 오라버니. 세상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상하면 돌이키기 어려워요. 오늘 밤 술시가 되면 화빈의 처소로 가세요. 주상을 위해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예요. 내가 한때 아꼈고 지금도 아끼는 한 아이를 위해서. 예전에 난 너를 이용할 생각이었어. 주상께서 널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걸 알았지. 그래서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 했다. 소인이 사양하는 것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는 바라지 않는다. 송구하옵니다. 아쉽구나. 책을 읽어주는 네 목소리가 특히 좋았는데. 정말 아쉬워. 방금 데뷔전에서 나온 덕임은 화빈의 시중을 드는 궁녀들에게 포섭되고 만다. 이게 무슨 짓이야? 화빈자가 소인에게 어찌 이러시는 것이옵니까? 그 새 치혈을 나불거릴 수 있는 것도 지금뿐이야. 따라오너라. 예, 자라. 전하, 술시옵니다. 할 일이 많아. 술시가 되면 고하라 말씀하시오. 한편 산이는 데뷔가 말한 대로 화빈의 처소에 가게 되는데, 그곳엔 다름 아닌 데뷔 또한 기다리고 있었다. 전하, 실은 데뷔마마께서 와 계시옵니다. 어서 오세요, 주상. 성과 덕임이 왜 저리 앉아 있습니까? 저 아이가 외간사내와 사통을 저질렀다는군요. 화빈. 예, 마마. 주상께 징제를 보여드려라. 성과 덕임은 줄곧 그 사내와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이 물건을 어영청 소속 궁교로부터 받았다는 게 사실이냐? 예, 마마. 휴일에는 궐 밖에서 그자와 단 둘이 만났다 하옵니다. 사실이냐? 그러하옵니다. 궁녀의 본분을 잊고 외간 사내와 사통하였다면
그 죄는 사형이다. 마마. 주상과 나눌 이야기가 있으니 모두 잠시 물러가거라. 예. 사통? 덕임이가 사통 혐의로 추국을 받고 있다고? 마마님, 증자가 있대요. 덕임이가 필사해서 번 돈으로 그자가 무가에 응시한 거라고. 덕임이가 돈을 건네 무가에 급제한 사네? 이 사람이 내미는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거절하옵니다. 저 아이를 꽤나 아끼시는 줄 알았는데 죽든 말든 내버려 두시겠다. 소소는 저 아이가 사통을 저질렀다 믿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순진하십니다, 주상. 마음을 주었을 수는 있습니다. 제 아무리 임금이라 해도 사람의 마음까지는 어찌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오간 것까지는 모르는 척 그냥 눈 감아주시겠다.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부숴버리겠어요. 기분 나쁘니까. 그럼 앉아서 구경이나 하세요. 저 아이가 죽는 것을. 성가 덕임을 다시 들여라. 때마침 등장하는 슈퍼히어로 해빈홍 씨는 덕임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등장하게 되는데. 어머니. 그대가 어째서 이곳에? 오해가 있다 하여 잠시 들렀습니다, 마마. 오해라니요? 이 아이의 친아비는 사도세자를 섬기던 이귀사였습니다. 그럴 리 없사옵니다. 성식이라는 자는 바로 성덕임의 친오라비입니다. 사도세자가 죽던 해 세자 이귀사들도 모두 죽었지요. 그때 저는 이 아이를 구해 궁녀로 삼았습니다. 아니, 네 오라비였어. 난 그것도 모르고 어찌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느냐. 딱 한마디만 했으면 됐을 것을. 대비마마, 달라진 것은 없사옵니다. 어서 성과 덕임을 처벌하시옵소서. 사도세자는 죄인이었습니다. 성과 덕임은 죄인을 섬긴 역적의 자식이니 당장 참수형의...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여. 송구합니다, 전하. 신첩은 그런 뜻이 아니오라. 마마의 뜻도 화빈과 같으시옵니까?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마마께서 정말 그리 생각하셨다면 소손이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아졌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오해하지 마세요. 마음에 드는 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부숴버리겠다 하셨습니까? 그리하실 수 없을 겁니다. 제가 그리하실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서상궁. 예, 전. 이제 두 번 다시 성가 덕임은 과빈의 시중을 들지 않을 것이다. 예, 전하. 네 오라비의 일은 염려할 것 없다. 관직에서 쫓겨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야. 내 약조하마. 오늘 밤 성가 덕임을 내 침전으로 들여라. 예. 소인,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예! 두 번 말하게 하지 마라. 예! 오명을 받습니다. 덕임아, 고마운 사람은 바로 나란다. 넌 예전에 금등지사를 찾아 주상의 목숨을 구해주었지. 난 한 번도 그때 일을 잊은 적이 없어.
결국 화빈은 두 번의 계략 끝에 실패하게 되고 그런 대비는 자신에게 치욕을 준 화빈과 연을 끊으려 한다. 대빈 엄마. 이제 두 번 다시 너를 볼 일이 없으면 좋겠구나. 덕임아, 임금께서 뜻을 정하셨다. 궁녀는 따를 수밖에 없어. 너는 궁녀야. 전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 후궁이 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제 것이 전부 사라지옵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좀 알아듣게 말해. 전하의 후궁이 된다면 제 전부를 전하께 내어드려야 하고 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전부를 내어준다면 그 사람의 전부를 받고 싶을 것이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그리하실 수 없는 분이시지요. 전하께는 전하의 일상 속에 하찮은 여인 하나를 덧붙이는 것에 불과하겠지만 저는 제 보잘것없는 일생 전부가 흔들리고 두 번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내 마음을 잃을까봐 두렵다는 뜻이냐? 아니옵니다. 저 스스로를 잃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화빈의 일로 인해 과감해진 산이는 덕임에게 드디어 거부할 수 없는 승은을 내리게 된다. 그런 덕임은 담담한 표정으로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되고 반면 산이는 그런 덕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된다. 점점 더 가족이 되기 위해 조금씩 다가가는 선덕이들. 과연 이 둘이 만들어갈 가정의 화목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